네, 아홉시입니다. 하태민경제TV. 자, 오늘은 2월 15일입니다. 자,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고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개인 투자자님들의 벗입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을 펀더 매니저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 여러분이 저를 곁에 두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펀더매니저 이상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방송 여러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양시장 강세 출발. 지금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비슷하게 오르는데 과연 시장의 중심이 어딘가? 지금 아직은 뭐 정답이 없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에 달려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을 사준다면 외국인이 선호하는 삼성물산, 현대차 등등 이런 장세가 될 것이고 외국인 순매도가 줄어든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를 좀 보였던 게 방산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죠? 오늘은 방산주들이 소폭 다들 좀 플러스권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방위비를 올려도 무기를 살 데가 있어야 사죠. 한국밖에는 살 데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방산이 지금 바쁩니다. 전 세계가 재무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유럽이지만 중동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네. 사우디 이런 데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산도 올해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자, 그럼 2차 전지 볼까요? 2차 전지는, 네, 오늘, 좀, 다들 좀 플러스 분위기네요. 그 다음에 에코엔드림 역시, 에코엔드림이 강세를 보였는데, 101360. 제가 이미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네, 오르기 전에 에코엔드림 하면서, 제가 이때 처음으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렇게 공급한다 유미코어의 공급을 시작한다. 중기적 상승 추세 진행 가능성도 높다. 물론 이집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유미코어에 공급하더라도 이건 워낙 2차 전지가 먹구름이 두텁기 때문에 어려울 건데 그래도 이 회사는 그동안에는 촉매 회사였는데 변화 자체가 프리미엄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애청자님 에코엔드림은 잘 아니까 결국 이렇게 상승 강세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2차 전에 엔켐 중앙첨단 소재 에코엔드림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낫다 그랬는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요 IT 쪽은 그래도 참 엔비디아가 또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AI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AI는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ARM이라고요 ARM이 이번에 실적 호조를 나타나면서 이게 또 AI의 덕을 봤다. 하면서 실적 호조를 내놓으니까 ARM이 최근에 그이 대형주가 100% 이상 상승 최근에 했었는데 역시 뜨거운 미국은 뜨거운 AI 열기 속에 있다. 그래서 AI의 힘도 지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강세고요. 네, GST가 강세네요. GST가 최근에 변동성이 심한데 요즘은요, 국가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심한데,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 조금 접근하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 아시는 텔레그램이니 이런 걸 가지고 세력화해서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과장된 정보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몰려다니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그들에 따라서 막 이렇게 미쳐 날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08340인데 저렇게 움직일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08340. 이번에 제가 뭐 저런 느낌을 채서 리포트는 썼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 한다면요. 스크러버와 칠러입니다. 스크러버라는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나온 유해 가스를 태워버리는 게 스크러버입니다. 칠러는 집값 공정 이럴 때 챔버라고 챔버 안에 웨이프 가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챔버 오케스트라 이런 말 쓰죠. 실내 뭐 그런 거 조그만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 하듯이 그런 단지라 그럴까요? 우리 말로 칠러 이 온도가 높으면 큰일이니까 온도를 유지해 주는 좀 쿨러 역할입니다. 이게 주력인데 스크러버가 더 주력이죠. 불로 한 번쯤 말로 태우든지 뭐 LNG로 태우든지 그런 걸로 태우는 거. 이 회사하고 유니셈하고 비슷한 유 회사죠. 근데 유니셈하고 차이는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때 유니셈이 GSC보다 훨씬 시가총액이 컸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제가 볼땐 GST가 훨씬 낫습니다. 둘은 역전될 겁니다. 했는데 지금 역전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디스플레이 투자가 많아야 이 집이 할 일이 많겠죠. 또 하나는 조금 이 부분한테 플라즈마 방식. 플라즈마가 좀더 친환경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플라즈마 방식을 도입하면 득을 볼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결국은 설비 투자가 많아져야 이 집도 잘 되는데, 설비 투자가 뭐 지금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여전히 그 HBM 쪽은 투자를 하지만 과거처럼 활발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를 만한 이렇게까지 튀어오를 만한 좀 그냥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논리가 맞으려면 유니셈도 같이 올라야 돼요. 비슷한 매출 구조로 가졌기 때문에. 근데 유니셈은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GST 오른다고 유니셈을 사시고 이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이거는 몰라 개별 무슨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세력들이 이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어떤 세력들이 형성되는 주가가 아닌가. 이런, 물론 근거는 없어요. 제가 근거는 없는데 그런 의심은 좀 듭니다. 제가 새벽이라면 저런 주식, 지금 상황에서 안 만지겠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 코리아 스키트, 이런 거 오르면, TLB 이런 거 오르면 CXL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근데 CXL은 모르겠어요. CXL은 단기에 활성화되지는, HBM처럼 단기에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CXL은 그냥, 어떤, CXL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 서로 약속?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 머릿속의 개념인데요. CXL은 그냥 우리가 단타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앞으로 CXL 시장이 크게 열릴 거야.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으시면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는 그렇습니다. 자, 카카오 실적 발표했는데요. 각서인데 카카오는요. 글쎄요. 카카오는 정말 뼈를 깎는 변화가 과연 저는 이 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카카오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기업들이 예전에 삼성이 기조실하고 기획조정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없애라고 막 제가 볼 때는요, 참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정치 세력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카카오가 그게 없다 보니까 개별 회사, 계열사들이 카카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자
네, 카카오란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들 돈벌 짓들만 네이버처럼 세계를 겨냥하러 가지 않고, 그래서 그걸 과연 교통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데는 역시 이런 기조실 같은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게꼭 필요하겠구나. 카카오를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카카오 관련 일이 좀 강세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방산주는 지금 마이너스 권 들어가네요. 그랬죠? 어제 좀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런 것 같고요. 2000년 금세 엔켄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조원첨단 소재 마이너스. 하이드로리튬, 리튬 포스가 좀 플러스인데요. 좀뭐 이쪽에 조금 긍정적인 후문들이 있습니다만, 이 집은 이제 처음에 대응되는 걸로 막연하게 희망 고문하지 않고 대면 되는 걸로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에 따른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그 다음에 중전기, 변압기 관련주들 조금 플러스네요.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늘 고민 AI 관련주들 오늘은 혼조권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 플리토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도 뭐 오픈엣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죠.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우리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좀 다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 어제 퀄리타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입니다. AI 테마 이런 데 될까? 앞으로 퀄리타스 같은 회사가 전도 유망하기는 하나, 당장은 거의 바이오 회사들만큼 적자가 나니까 참 어려운 거죠. 결국 단타밖에 할게 없는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 네, 어제 좀 강세했는데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주춤하네요. 바이오도 고만고만하고, 자동차는 오늘 좀 하락 국면이요. 금융 어떤가요? 금융도 오늘 좀 약세고,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2차전지 쪽이 좀 플러스고요, 또 후공정 장비 쪽이 좀 플러스고요, 두 가지 흐름들이 좀 보입니다. 자, 수급 한번, 9시 13분인데 수급 한번 볼까요? 양시장 모두죠. 애매합니다. 애매하네요. 일단 외국인들이 양시장의 순매도, 어제부터 외국인의 순매도가 주춤한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렇게 주춤하면 외국인이 선호하는, 네, 이런 현대차, 기아차, 삼성물산 등등은 조금 주춤 힘이 빠지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조금 주춤하겠죠.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매도가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전부 0.5% 정도 상승이고, 둘다 상승 종목이 살짝 많은 정도.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또 외국인 동향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 네, 어제부터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순매수가 좀 주춤한 편인데,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초능이님,
챕터로 시작한 공부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캠프로스가 제일 다 어디에 넣어놨나요? 여기쯤 있나요? 220260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만 한번 살펴드릴게요. 아직 실적을 업데이트 안 된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조금 애매한 개념인데, 이 유기 합성 기술, 배합 기술, 결국 케미칼을 잘 섞는다 그럴까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케미칼 제품들을 하는데, 지난번에 주목과 전액 첨가제, 원래 이렇게 휴대폰에 있는 전액 첨가제, 첨가제는 제가 말씀드린 전액은 리튬 염과 용매와 첨가제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첨가제는 조미료 같다. 소금, 고춧가루, 막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액에 들어가는 전액 그 배터리 성능, 필요한 성능이 다 다르잖아요. 성능에 맞춰서 고춧가루를 어떤 사람 좀 매운 거 좀 맵게 해주시면 고춧가루 더 타는 거고, 좀 달게 해주세요. 설탕 좀더 타는 거고, 첨가제가 수십 종입니다. 그런 첨가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스마트폰 위주로 하다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는 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군요. 전에 첨가제. 근데 첨가제는 막 대규모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는 대신에 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양산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특혜가 아니라 그랬죠. 기술 이전 받아서 양산한다고 투자해서 1, 200억씩 날린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이 봤습니다. 양극재용 바인더 이런 거 하나 되면 대박이죠. 되면 양극재용 바인더의 전량 수입이고, 수소전기차, 수소는 요즘 좀 주춤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양극재용 바인더, 이게 양산이 과연 되는가? 된다, 된다 하면서도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뭐, 소재가 다 그렇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하는 업데이트를 해볼 건데요. 자, 이 회사는 좀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적절하고, 양극재용 바인더가 언제 좀 상용화 되는지, 거기에다가 안테나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 초전도체 관련 좀, 네, 그런 거는 참, 우리가, 제가, 우리나, 제가 다루기에는 부적합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시장, 오늘 양시장 조금, 뭘까, 눈치를 보는 느낌? 현대차도 빠지고, 외국인 순매수가 주춤하니까, 우선, 현대차하고 삼성물산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들, 외국인이 선호한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죠. 금융도 약세고, 오늘 삼성물산만, 삼성물산 SK텔레콤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강했던 좀 AI 관련주들도 힘이 좀 빠지고, 방산도는 오늘 좀 고만고만 하고요. 네, 2차 전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인데, 제가 앞으로 큰 그림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폴리실리콘 사례도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2차 전지가 1분기를 저점부터 2차, 2분기부터 회복할 거다. 그런 식의 양치기 소년 같은 걸로 접근할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트럼프 시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이드로 리튬 보수가 좀 모르네요. 관련해서 제가 뭐 여러 루머들이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옮기지는. 이제 되면, 구체화 되면 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아까 제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중심이 과연 어디일까?
고민하는 흐름이 뚜렷하네, 양시장 모두. 자, 지금 9시 21분인데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다 조금 밀리는 시간이 가서 좀 밀리는 분위기인데 주도 흐름이 어디일까? 과연 성수기일까? 성장일까? 그런 고민들이. 근데 외국인이 지금 양시장 다 파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매도가 커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버거운 느낌이네요. 네, 남영미꺼님.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방이라 그랬는데, 네. 제가 좀 어디 좀 여행이나 갔다 올까 하다가 취소해버렸습니다. 네. 휴방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어떤 그나마 좀 반갑게 눈에 띄는 게, 네, 리튬 버스, 하이드로 리튬 요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에코엔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엔켄 중앙 첨단 소재는 좀 충돌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제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고, 엔켄 중앙 첨단 소재는 작년 10월, 11월 아마 그때 기업 탐방 영상도 제가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하 대표는, 네, 남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막, 참 얘기할 때, 여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동화기업이 엔캠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정말 무지한 얘기거든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남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정말 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게 투자자들을 혼돈을 줘서 오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리포트 많이 썼죠. 네. 작년 12월에도 그랬고요. 네, 이렇게 아예 딱 찍어서 동학기업 비교까지 작년 10월이군요. 네, 여태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런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비교할 대상도 아닌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축구팀하고, 대학교 축구팀하고, 초등학교 축구팀이 더 낫다 하는 수준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또 그렇다 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늘 드리는 말씀이, 다른 주식을 함부로 나쁘게 말하고, 다른 주식을 팔아서 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서 분야를 조장하고, 그런 흐름이 아주 나쁘다는 거죠. 참 우리 민족이 참 선량하고 정말 창의력도 뛰어나고 위기 있을 때마다 똥을 똘 뭉치고 지금 우리 코스피가 한 25,000포인트 가야 될 민족인데 항상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분열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려는 하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항상 앞장을 서는지 좋은 말들은 그들이 다 해버리고 정말 맑은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분들은 조용히 있고 참 지금 작금의 그런 현실이 주식시장에도 벌어지니까 제가 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정인성 작가라든지요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런 영상들 한번 여러분 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보시고 그 선동가들 저급한 선동가들은요. 여러분 주식시장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네요. 아니 윤영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제법 올 거라 그럽니다. 지금 정체점선이 돼서 항상 부족한 데를 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번째 감사드리고요. 네, 네 희망복님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요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파생시장은 누가 하나 먹으면 누가 하나가 반드시 잃어야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커지면 우리가 5,000포인트를 가게 되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부족한 판에 왜 남의 주식을 부족한 지식으로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까면서 심지어는 그 주식을 추천한 사람까지 막 까면서
그 주식 좋다는 애널리스트는 또막 협잡꾼처럼 얘기를 하고요. 자기만 막 대단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혼탁해지는 것도 그런 선동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선동가들이 날뛰면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정말 당을 떠나서 저는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기울어진 역사의식을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들 좀 싹 정리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코스닥 코스피가 2만 5천 포인트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이 지금 3만 8천 전 사상 최고치인데 일본이 3만 8천이면 우리도 한 2만 5천 포인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9시 27분인데요. 조금씩 늘립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도 합니다. 외국인이 좀 바뀌나요? 외국인이 달려있는데, 외국인이 바뀌면 또 우리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우선 보면 코스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이 이제 좀 줄어들어서 0.3% 줄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니까 하락 종목이 많아졌네요. 상승 종목이 14분 전에 비해서 77종목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이 86종목 늘어났네요. 하락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753억 순매도, 아까보다 252억 순매도가 늘었네요. 외국인이 파니까 지수 밀리고, 자, 외국인이 어제부터 좀 주춤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들도 당연히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코스닥 시장은요. 지금 코스피보다 조금 더 밀리는데 외국인 매도가 커서 벌써 1300억을 외국인 순매도를 해서 449억 아까보다 순매도가 늘어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564, 하락 종목이 905. 각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아까는 14분 전에는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14분 전보다 189종목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이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223종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분 사이에 확 변했네요. 시장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지난 며칠 동안 좀 더 올랐고 외국인 매도가 지금 더 크게 나오니까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빨리 밀리는 모습이고요. 중량은 양시장 모두 시장의 어떤 방향의 중심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니까 양시장 모두 지금 다 밀리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 그 속에서 리튬 보스, 하이드로 리튬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아무튼 긍정적인 루머들이 좀 있어요. 긍정적인 회사 주변에 긍정적인 일이 있는 걸로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는 대면, 구체화되면 여러분께 소개하고 해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오늘 그 영향은 외국인이 네, 순매도, 양시장에 대한 순매도가 늘기 때문인데
외국인 이러다 코스피는 순매수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약화되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던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금융, 그다음에 삼성물산 등등. 근데 오늘 삼성물산은 강세입니다. 등등이 지금 외국인 선호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자 코스닥 시장은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분석해드렸듯이 코스닥은 코스닥이나 성장주가 지금 중심은 아니다. 그래서 성장 지금 소위 말하는 성숙기 추주하는 주랄까 할까요? 그런 우량주들은 좀 메인 요리라고 한다면 지금의 성장주 코스닥의 성장주들은 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될지 그래서 지금은 저는 큰 전체적으로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제가 지금 최우선적으로는 삼성물산 현대차를 지금 최우선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데 삼성물산 최우선 현대차 그 다음으로 한다면 뭐 SK텔레콤, KCC, 동원산업, 크래프톤 뭐 이런 유 종목들인데 이런 유 종목들이 과연 중심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호전주들, 개별 재료주들 뭐 주식 소각을 최근에 보면 뭐 주식 소각을 발표했던 한미반도체 이번에 한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한미반도체는 급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제 같으면 NHN이 이제 실적은 안 좋았으나 네,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이 주식시장에 좀 중요한 물론 단기 재료입니다만 작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 개별 재료주 를 또 염두에 두는 그래서 말씀드린 크게는 외국인 선호주를 주류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 등 개별 재료주 물론 실적 호전주도 요즘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실적 호전주들이 그런 대응을 하시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초점 맞추시고 자, 앞으로 시간, 남은 시간 또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연이틀 외국인이 주춤하고 있는데, 외국인 동향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비가 촐촐히 하루 종일 내릴 것 같은데요. 차분히 하루를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애청자님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대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